1608년 조선 선조가 죽고 세자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세자 시절 모범적인 행적으로 기대를 받고 즉위한 광해군이지만 이후 각종 실정을 남발하며 1623년 15년 만에 반란으로 퇴위하는데요. 선조와 광해군 두 부자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학계에서조차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적이건 개인적이건 서로를 정말 싫어했을 것이란 주장이죠. 특히 외란 이후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핍박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왜 장남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그토록 미워하는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고른 것일까요? 자식 농사가 개망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당시 조선엔 7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성군과 의창군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세자를 고른다면 그 위 다섯 왕자들 중 선택해야 했는데 사실 선조는 평소 총애하던 15살의 신성군을 고르고 싶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며 신료들의 압박에 그보다 3살이 많은 광해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광해군보다 나이가 많은 장남 임해군을 비롯한 나머지 세 왕자는 왜 세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나머지 세 왕자는 세자 책봉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개망난이었고 특히 셋 중에 한 명인 오늘 소개할 순하군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순하군은 어릴 적부터 정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조는 후일 신하들에게 순하군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순하군은 천성이 잔인하다. 차라리 술 마시고 놀며 난동이라도 부리는 정도면 몰라도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괴롭히거나 죽여야 만족했다.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순하군의 폐악질은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4월 30일 선조의 명에 따라 함경북도로 이동한 순하군은 그곳에서 근왕군을 모집하고 항전할 것을 지시받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왕자임을 내세우며 행패를 부렸고 그의 폐악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함경북도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7월 24일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에게 그를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이때 순하군은 약 1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차라리 이때 돌아오지 않는 편이 조선의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았습니다. 풀려난 순하군은 한동안 잠잠히 지내는 듯 했으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597년 순하군은 황해도 신계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사적으로 재판을 벌이고 형벌을 남용했습니다. 유독 가혹한 형벌을 남용했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고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속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재판을 벌이는 것은 일반적이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정원 이이첨이 이 일을 선조에게 보고하며 신문을 요청하자 선조는 이미 순하군을 한양으로 올라오도록 했다. 신문은 없다. 라며 순하군의 범죄를 외면했습니다. 순하군의 난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주변 사람들을 잡아다가 트집을 잡고 구타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단순 구타를 넘어 패고 또 패다가 사람이 맞아 죽는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하군의 뒷배가 두려워 감히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조라고 아주 방치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형식상 순하군에게 한 차례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형식상이냐면 얼마 뒤 원손의 탄생을 핑계로 사면해졌고 순하군은 풀려난 지 4달 만에 사람을 죽이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한 해 10명 이상의 백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순하군은 현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기준으로도 곱게 못 죽을 흉악범이었지만 사실상 아버지 선조의 총애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00년 7월 선조의 왕비 의인왕후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국상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이때 순하군이 빈정 근처 여막에서 국상을 돕던 궁녀를 겁탈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심지어 그냥 궁녀도 아니고 의인왕후를 생전부터 모시던 궁녀였으며 이전엔 순하군의 친엄마 순빈 김씨를 모시던 궁녀였죠. 이런 사고를 백성들까지도 술과 유흥을 자제하는 국상 기간에 친 것입니다. 선조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순하군을 옹호하지 못했고 순하군은 어렸을 때부터 괴팍하다며 벌도 줬고 용서도 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쪽팔리니까 조부에는 씻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법대로 하면 순하군은 최소 교수형이었으나 왕의 아들을 죽일 순 없었기 때문인지 사형이 아닌 유배형으로 결정됐고 유배지도 그의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경기 수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반성을 할 만도 한데 순하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수원으로 유배간 순하군의 편의를 위해 여러 물건을 하사하려 했고 수원에서의 그의 생활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순하군은 죄인으로 유배간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자 시절 황해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적으로 재판을 벌이고 형벌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좀 보였는지 직접하지 않고 하인들이 하긴 했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답은 정해져 있었죠. 심지어 수원의 향리들은 그에게 형장을 맡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죄인을 감독해야 하는 수원부사 최산립은 되려 순하군의 눈치를 보며 그의 난행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국상 중에도 순하군에게 꿩과 닭을 뇌물로 바쳤습니다. 보고를 받은 선조는 분노하며 부사교체를 지시했으나 신하들은 최산립이 문제가 아니라 순하군의 위세를 백성들이 견디기 힘들어한다며 수령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산립은 순하군에게 뇌물을 주며 그를 달래면서도 그의 각종 비행을 기록해뒀죠. 선조는 이를 계기로 순하군의 수원 유배 생활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고고 보고 이미 수원은 파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순하군에게 폭행당한 아전은 셀 수 없으며 죽어나간 사람도 여럿 있었고 백성들은 순하군을 피해 도망다녀야 할 정도로 수원은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일단 순하군의 유배지에 담장을 쳐 출입을 엄금하자고 제안했고 선조는 1600년 12월 2일 이를 수용하지만 이것으로 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순하군은 담장을 쌓는 관리를 잡아다 고문을 가했고 출입을 막는 관리를 겁박해 유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협박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는데 수원부사 권경우가 자신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칼로 기둥을 치면서 부사 몸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라고 말했고 종이로 머리통을 그린 다음 권경우의 머리통이다 라고 겁박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정말 끊이질 않았는데 1601년 1월 18일엔 나물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유배소를 뛰쳐나와 나물 담당 노비를 잡아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고문했고 27일 자신이 사용하는 초의 상태가 나쁘다며 화공을 잡아다가 40여 차례에 걸쳐 직접 고문을 가했으며 28일엔 집 앞을 지나가는 백성을 잡아 수십 차례 고문을 가하고 일복을 벗겨 불태웠습니다. 또 식탁에 쇠고기와 생선이 없다는 이유로 반찬 담당 노비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습니다. 가택연금과 담장이 효과가 없자 대신들은 이럴 거면 그냥 한양으로 옮겨서 엄중히 감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선조는 영상 앞에서 말했던 순하군은 천성이 잔인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야 만족했다는 말을 하며 대신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일단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순하군의 악행은 계속됐는데요. 순하군은 2월 9일 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12일엔 술심부름을 하던 여종을 잡아 옷을 벗겨 날이 셀 때까지 결박했습니다. 15일엔 군사 장석을 씨의 의뢰를 받고 잡기를 쫓고 있던 무당과 장석을 씨를 잡아다가 무당의 위아래 이빨 1개씩 장석을 씨의 이빨 9개를 쇠뭉치로 내려쳐 부수고 집게로 잡아 뽑았습니다. 보고서엔 둘 모두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무당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장석을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2월 24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순하군의 처벌이나 한양 압송을 건의했고 선조는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3월 10일 한양 압송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순하군은 압송된 지 얼마 안 된 1603년 9월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길 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자신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죽이는 등 상황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언제나 말로만 순하군을 나무라고 처벌하겠다고 했을 뿐 이 모든 잘못은 주변의 간악한 종들과 무뢰배들이 순하군을 꼬드기기 때문이고 관리들이 똑바로 그를 감시하지 못해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순하군의 폐악질은 그가 중풍에 쓰러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1606년 순하군의 삼촌 김원희가 납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김원희의 가족들은 관아로가 순하군이 김원희를 납치했고 여러 날 동안 구타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며 김원희의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진짜로 순하군이 납치하고 구타한 것이었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했나 싶은데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노비들을 시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순하군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1607년 3월 18일 중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선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런 연쇄살인마이자 종합흉악범 인간 쓰레기를 세자로 내일의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명, 장남 임해군과 정원군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실록에 의하면 이 둘은 순하군을 상회하는 왕자들이었습니다.